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 주셔서 우리 W 공동체 모든 여름 아울리치가 지난 일본 아울리치를 끝으로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팀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본 일정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는 아마 모두의 고백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름 아울리치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흔히 아울리치가 은혜의 자리라면 이제 돌아온 일상의 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싸움의 자리, 또 걸어가야 할 영적인 과제가 있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싸움인가 하면 바로 은혜에 대한 망각과 기억 사이에서의 영적인 싸움이죠. 아울리치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그때가 너무 좋았던 시간인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가 잊혀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이른 날짜에 아울리치 가셨던 분들은 벌써 다녀오신 지뭐두 주, 세주 정도 되셨을 텐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어느덧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곤 하죠. 단지 이것은 아울리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들을 경험하고 나지만 그 이후에 또 세월의 흐름 앞에 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보다 더커 보이는 삶의 어떤 도전이나 문제 앞에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어느덧 잊혀지고 또내 메마른 영혼의 자리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는 뭔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뭔가 부족했던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 끝까지 머물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내게 그 은혜의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견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 유명하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상황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제 끝났고 8장 끝부분에 보시면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1절의 장면입니다. 자,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에 가득하라, 땅에 가득하라. 조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녀를 많이 낳고 땅에 가득해라. 이 생명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 이미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죠. 다섯 번째 날에 생물들을 향하여서도 번성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섯째 날에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처해 있는 이 노아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생물이 홍수로 인해서 다 사라진 상황이에요. 물론 홍수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뭐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동물과 하늘에 새를 한 쌍씩 남겨두고 다 태우라,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을 하시긴 하셨지만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그건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생명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구분되어 남겨져 있는 그 생물들 일부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당신이 지금 취소하겠다, 생명의 번성의 약속을 내가 지금 취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머물러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지금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합당하지 못한 때가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때가 많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자손을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창세기 1장이나 9장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의 인간의 상황은 달랐어요. 1장에서는 범죄악 이전이었고 지금은 타락한 인간의 범죄한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영적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합당하지 못한 때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내가 합당하지 못한 때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황이 변하는 것이 문제고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는 내 영혼의 시선의 왜곡이 문제죠. 내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내가 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약속을 다시 꺼내어 말씀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저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그때에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하여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약속 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다시금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사실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늘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흔들렸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근거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자,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처음 1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2절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해요. 그 땅의 짐승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온갖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2절에 보시면 너희를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 존재였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 2절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없었던 죄의 존재가 인간에 있다라는 것을 2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고 다시 생명의 번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은혜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2절은 그 은혜의 시작과는 너무도 결이 다른 느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과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가?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가?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저도 1절과 2절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이 두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장은 어디의 현장이냐면 바로 죄가 존재하는 현장이에요. 죄의 한가운데서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간음하던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도 간음이라고 하는 죄 현장에서 은혜가 이야기되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은혜는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분명히 은혜는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은혜가 죄를 없던 것으로 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홍수의 심판 이전에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심판이 없었던 것으로 성경은 여기지 않아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는 심판이 없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없던 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는 마치 죄가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현실과 죄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짚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어요. 다만 그 책임을 내게 지우지 않으셨던 것이죠. 책임이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대목에서 명확하게 던지는 한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나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꾸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게 정작 이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죄를 합리화하거나 내가 죄 짓는 것을 묵인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의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라는 개념조차도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저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나는 분명히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죄 짓는 순간마다 그걸 사용하는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입은 자답게 죄와 싸우고 있는가?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대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자, 타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죠. 동물을 잡아먹을 때 피 먹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홍수의 심판 이후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출발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지점에서 왜 하나님은 전에 없던 특별히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를 꺼내어서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여러분 창세기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자, 생각해 보시면 창조 이후와 지금 이 노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이후에 그 타락의 한가운데에 언제나 있었던 것은 이 피와 생명의 사건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는 그 타락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때 거기에 여지없이 뭐가 있었냐면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그 사건은 단순히 살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기분 좋은 새 출발 앞에 덩그러니 등장한 거죠. 자,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에 대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쉽게 말하면 똑같이 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만큼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준엄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똑같이 되돌려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다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의지도 그곳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계시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뜻도 그곳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힘을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뜻을 다하고 마음을 두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뜻과 의지를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다른 것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뜻과 그 마음의 의지를 흔드는 그 수많은 유혹 앞에 여러분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과 언약을 세운다.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언약을 세우시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는 무지개가 될 것이다. 그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부터 17절까지 지금 매 9절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언약을 만들 거다, 내가 세울 것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가 언약을 세워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끝으로 노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다음 주 본문은 이제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야기로서는 오늘 본문이 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아는 아무런 반응이나 대답이 없어요. 그냥 9절에서 17절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약속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약속은 상대방과 내가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나도 당신을 위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것이 있잖아요.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노아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해서 내가 뭐 할 거다, 내가 뭐 할 거다, 내가 뭐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이런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계신 걸까? 사실 지금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약속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노아로 대표되는 인간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미 이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진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미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약속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약속이라기보다는 은혜의 회복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사실 언약이라기보다는 은혜라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깨어져 버린 관계의 당사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노아를 향하여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내가 그 언약을 회복하겠다, 내가 그 회복의 은혜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누가 이게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노아가 일방적으로만 듣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이 은혜의 본질들을 묵상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내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은혜의 주도권마저도 내가 가져오겠다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은혜의 주도권을 일단 저에게 주셔서 제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심 쓰듯 그 은혜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그 은혜의 주도권마저도 내가 쥐려고 한다는 사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의 회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겨드리는 그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며 더 이상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롭다 여겨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에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무지개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그 의아함을 떨칠 수 없는 대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무지개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자, 그 만드신 무지개를 띄우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무지개 만드시고 그거 띄어 올리시고 내가 그럼 그거 기억할게. 본인의 약속을 본인이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장면은요 사실 반대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으니 그게 뜨면 제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노아가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운 말 아닌가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나라는 표정으로 네,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이거 노아가 하면 딱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 무지개는 이런 표시야. 아, 그럼 하나님 그 무지개가 뜰 때 제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닐까. 굳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 안에 다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심판보다 더 큰 은혜의 회복을 시키시고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일을 이 무지개로 있는 이 언약의 약속의 이 순간을 나는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작 잊은 당사자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뒤에 읽어보시면 계속하는 반복이잖아요. 이 약속을 밥 먹듯이 잊어버리잖아요. 이제 기억해야 될 사람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내가 기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충만한 것처럼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기억이 메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은혜에 대한 망각과 기억의 싸움입니다. 그저 3, 4월이 되면 아 은혜 받으러 아울렛이 가야지 무슨 여러분 우리 충전기 아니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내가 결핍하면 아 특별히 집회 가야지. 그럼 받았던 은혜가 헛된 게 아니잖아요. 거짓된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은혜가 기억되지 못하고 추억돼 버렸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생을 마감하며 그 자신의 후손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유언이 신명기에 쭉 나오죠.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두 가지 워딩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 워딩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일을 너희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사실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각의 인생에서 기억의 인생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망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아, 벌써 3, 4주 아울렛이 끝나면 아, 그때가 언제였지라고 돌이키면서 허망함으로 그때를 기억해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인생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나아갈지어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하게 얻어가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씨앗들을 뿌리셨으니 거두시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연약한 하지만 순전한 하나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 또 다짐을 하고 또 결단해 모아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망각의 백성들과 저는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 주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기억의 다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가 소망을 품고 주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사랑 예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더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을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른 옥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우리를 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던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은혜가 맞는 것, 맞았던 것인가? 과연 그 이 은혜가 충분했던